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본래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아담의 타락이요 온 인류는 그 영혼이 죽은 상태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은 자란 말은 영혼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그들에게 영혼은 있지만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어서 전혀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무감각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만일 이와 같은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그 육체가 죽게 되면 그 영혼은 하늘나라와 하나님과는 완전히 분리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이 죽어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영혼으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믿어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생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와 같은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곧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영이 죽어있는 인간에게 내적 계시의 빛을 비추시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속한 구원의 도리에 대하여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있는 사람들에게는 한낱 허무 맹랑한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정령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감각이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바로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이러한 사역을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고 계실까요? 첫째로 성령께서는 죄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죄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상태, 곧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후 그는 쫓겨난 상태에서 자녀들을 생산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가부를 논할 겨를 없이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쫓겨난 상태, 즉 죄의 상태에서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어떤 사람이 고독한 섬에 유배를 가서 그곳에서 자녀를 낳았다면 그 자녀들은 선택할 겨를이 없이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서 태어나 살아가야 하는 운명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아담과 함께 허물과 죄와 저주와 사망의 공동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크신 사랑과 긍휼을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인류는 자기의 죄나 원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께서는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의란 말은 들을 때 자동적으로 인간적 행위를 생각합니다. 율법이나 사회 도덕적 규범에 비추어보아서 흠잡을 것이 없는 행위를 할 때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 앞에 선 모든 육체를 다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깨끗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성령께서 증가하시는 한 사람이 계십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므로 전혀 죄의 영향력이 없이 태어나셨고 또 이 지상에서 전혀 죄가 없는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의인이시라는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 무험하심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도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시고는 온 인류의 죄를 결코 갚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결코 남의 죄를 대속하여 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로 의인이었기 때문에 능히 인간의 죄악을 십자가 위에서 깨끗이 청산하실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진리와 은혜에 대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구주 예수를 믿어 의로움에 이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신 것을 증거하심으로 예수님을 믿어 의인이 된 사람들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됨을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께서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세상 임금이란 에덴에서 아담을 꾀어 세상의 왕권을 뺏은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꾀는 자를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그 다스리는 주권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마귀의 속이는 말에 귀를 기울여 마귀에게 자기를 복종시키므로 마귀는 아담이 소유했던 모든 권리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세상에는 인류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악한 발악과 온 세상을 다시 구원시키려는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크신 사랑을 베푸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게 하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합법적으로 용서하시고 값없이 이롭다 함을 선물로 주시는 대역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성령께서는 마귀가 인간의 죄의 약점을 붙잡고 인간을 종으로 만들고 인간에게 속했던 온 세상을 자기 것으로 소유한 그 추악하고 간악한 행위를 이제는 그만두라고 마귀를 향하여 거룩하고도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책망하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와 구원의 길을 외면하고 마귀의 괴계 속아 지옥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애절하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고 마귀가 완전히 심판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최선을 다하여 지금도 마귀에게 미혹되어 있는 인류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셨으며 부활승천하사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심을 인류들이 믿지 못하는 데 대한 책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아직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진리를 선포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총을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힘차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고 마귀를 내어 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